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14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또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이제 절정을 향해서 마태복음은 그 진로를 돌리게 되고 또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또 중요한 사건들이 또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신앙적인 그 교훈들이 예수님의 생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위성이나 또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날 때에 그 연료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본체만 대기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소개하고 또 앞서서 그 길을 밝혔던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기로 하나님이 각본을 세웠기 때문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죄된 세상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예, 헤롯의 불륜으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은 직언을 아끼지 않았고 또 그로 인해서 헤롯의 보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헤로디아의 딸의 그 사주를 통해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소반에 놓이게 되고 그는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미 예견하셨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현된다 하라. 주님의 약속이 실현된다 하라. 세례 요한을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얘기하시고 이제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고운 옷을 입고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큰 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누구라도 그와 같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 용기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과 진실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침투성이 있다는 것, 또 내적인 변혁을 통해서 밖으로 번져간다는 것, 그 모양과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만 그러나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전선에, 예수님의 그 제자와 또 예수님의 일행에 어떤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은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시고 역시 사역의 길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빈들을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역을 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무리들이 그를 향해 따라오고 그곳이 바닷가이든지 산 위든지 빈들이든지 광야이든지 이제 예수님은 그곳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빈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행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은 우리 구주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여기에서 알게 하시고 또 주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은 자연현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의 양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본질은 어떻게 나누시는가? 자신을 나누시는 것이다. 이를 알려주시는 거죠. 성육신의 본질이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본질, 그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이고 때가 저물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렸습니다.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누가 자기를 보고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가서 밥 먹고 다시 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러나 방법이 없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5천 명이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셀 수 없는 인파가, 교회가 5천 명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일대가 난리가 납니다. 한 번에 5천 명은 아니고 한 번에 한 천여 명이 예배드리는 혹은 한 1,500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교회들을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도 한 1,500명이 또 오는 거예요. 교회 버스가 한 10대 이상이 계속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인데도 그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것처럼 분비입니다. 1,500명 정도가 계속 교대로 움직이는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000명이 한꺼번에 모인다. 굉장한 거죠.
교통 일대가 다 마비가 되는. 아프리카에서 단기 선교를 할 때 이제 의료 사역을 하거나 그러면 멀리서 사람들이 걸어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밤중에 출발해야 걸어올 수 있어요. 그 이제 소문을 듣고 무료로 진료해 준다. 또 약을 준다. 그러니까 멀리서 걸어오는 거죠. 맨발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뭐 랜턴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칠흑 같은 밤에도 그들은 잘 걷습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에 출발하기도 하고 새벽에 출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진료를 하는데 이제 하루만 진료할 경우에는 저녁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진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왔는데 점심시간에는 이제 의료팀이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가서 밥을 먹고 오라. 안 가요. 그냥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도 하지만 또 그 시간에 진료의 기회를 놓칠까 그래서 안 가고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거죠. 그 핵심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가라 하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재고조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진 것도 없고 그 유명한 물고기 두 마리 그게 훈제였든지 아니면 말라서 거의 육포 수준이었든지 물고기를 육포라고 하진 않죠. 그리고 보리떡 다섯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본질은 예수님의 속성과 너무나 잘 닮았습니다.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아주 보잘것없는 이제 말라버린 생선과 같고 너무나 흔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혈육을 가진 우리의 형제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에서 죄로 인해서 피폐해진 우리와 동등됨으로 주님께서는 자기의 위치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천국 DNA만 있으면 달라질 것은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빈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명은 잘 받았습니다. 가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확산력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만약에 바이러스가 그곳에서 역사를 하려고 했어도 그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밀집한 사람들 그리고 건강이 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만약에 바이러스가 거기서 돌았다면 순식간에 다 감염되었을 겁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계속 퍼져갔을 것입니다. 바이러스 하나만 있으면 5천 명을 감염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감염을 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가운데 DNA만 제대로 있다면 이것은 확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이유가 있고 복음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했다면 너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저 형제를, 저 자매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그 확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노력해보자가 아닙니다. 그냥 흘러간다입니다. 감염될 수밖에 없다. 전해질 수밖에 없다.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가난한 시절을 많이 보냈지만 가난한 시절에도 풍성함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가난함과 풍성함은 서로 안 맞는 주제 같지만 그러나 상관없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잔치를 하면 항상 넘치고 남았고 비록 그게
밀가루 부친 게 정도에 불과했더라도 그 가운데 풍성함은 있었고 오는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싸주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하잘 것 없는 것으로도 넘치게 합니다. 저희 집은 종갓집이고 또 저희 어머니는 종갓집 맏며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친척들이 오고 손님들이 오고 그들 가운데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사람도 느리기 마련이고 또 이를 떠나서 뭔가를 기대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줘야 하고요. 그래서 종갓집 맏며느리는 손이 큰 거예요. 항상 넘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남아서 쌓아 줘야 하고요. 또 동네 사람들, 옆집 사람들에게 항상 싸서 보내야 하는 거죠. 예, 그것은 마음의 넉넉함에 있고 또 잔치의 본질에 있습니다. 잔치의 본질은 그래서 넘쳐야 하는 것이고 남아야 하는 것이고 싸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를 거들고 품앗이를 하고 그리고 맛을 보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그리고 생명 씨앗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그 씨앗이 확산되게 하시고 나누어지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고 기적의 소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씨앗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것은 누룩처럼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로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그 안에서 채취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약을 복용하면 머리털 하나만 뽑아도 마약의 성분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어떤 것에도 예수님의 성분이 즉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DNA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하나서 잘라서 저 사람에게 주든지 우리의 손을 저 사람에게 빌려주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덩어리입니다. 내가 그만한 인격으로 아직 변화되고 성숙되지 못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누룩의 성분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처럼 주님 안에 그 복음의 본질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떼어서 나누면 나눌수록 또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C.S. 루이스는 이를 순방향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곡식의 왕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생명이 번식되고 곡식이 이제 수확하고 자라나는 그 과정을 마치 초고속 카메라처럼 돌리니까 우리가 TV에 보면 그 초고속 카메라로 시간을 절약하면 꽃이 피는 장면이 구름이 몰려왔다가 비가 내리고 또 해가 비치는 장면이 한꺼번에 쫙 흘러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이 지어지는 광경이 1년 2년에 지은 집들을 촬영해서 쫙 돌리면 집이 탁 지어지기도 합니다. 예. 탈곡기에서 곡식을 옥수수를 탈곡하고 그게 다시 빵으로 또 양식으로 바뀌어져가는 것도 촤르륵 빨리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과정을 압축하시니까 5천 명 정도가 아니라 500만 명, 5천만 명을 먹이는 식량난의 해결이 이것은 하나님의 순방향 기적. 우리는 그 기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기와 물과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들의 생명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이들은 뭐 대륙을, 북한을, 중국을, 아프리카를 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프로젝트를 했다. 우리들에게 길을 죽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주변에 경주 최부자처럼 사방 백리 안에 우리가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사람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이 작은 공간을 비추고 어둠이 그리고 질병이 죄악이 설 자리가 없게 하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의 소재를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곡식의 왕이고 생명의 왕이고 기적의 본질이신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뭐라도 하는 것입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세 명 중에 한 명 있으면 뭐라도 한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심심하지 않게 우리 같이 뭐라도 하자, 아니면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뭐라도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으면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기적의 소재를 묻어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디 가서 또 다른 것을 바라고,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믿음이 약하네, 성숙하지 못하네, 그리고 나에게는 은사가 없네, 그런 얘기랑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런 기적의 소재들, 은사의 소재들은 아무런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몇 명이 되나 대충 세어본 것이었고, 먹을 것이 있네 없네 그런 정도였고,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정도를 수거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 그걸 나눠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적의 주체로 참여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예, 하나님께 그들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린 놀라운 기적의 일들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지금 제자반에 있는 분들, 그때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예, 그리고 그로부터 바로 예, 세례, 또 양육, 제자훈련,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까지 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의 이름은 교회사의 이름이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뭐 교회사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에 아름답게 기억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놀라운 해산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지만, 변질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들에서도 오늘도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의인이 목이 잘리는 일이 있지만 주님은 슬퍼하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짐짓, 예, 휴머니즘의 화신인 것처럼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악의 역사에 마치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의의 화신이 아니고 복음의 일꾼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떼어서 나누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복음의 DNA를 주님 앞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떼어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가 함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이고 생명의 그 핵을 가졌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우리는 부족한 아버지이고 부족한 어머니이고 또 부족한 형제 자매이고 부족한 자녀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그 부족한 것 안에 예수의 보배를 담아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랑과 자부심과 이 주님이 주신 은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온 교회 공동체가 유튜브 쫓아다니면서 자기 개발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가정에 필요한 주제들 이렇게 저렇게 찾아다니고 세상에 가서 상담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제자들이 불완전하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합니까? 예수님도 불완전함을 보여줘.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도대체 우리는 나중에
뭘 하겠습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이 도대체 언제란 말이오? 다니엘서의 그 인자의 영광을 회복할 그날이 도대체 언제란 말이오? 우리가 언제까지 성전을 모독하는 저 헬라인들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압제에서 우리가 시달려야 한단 말이오? 예수님에게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상담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언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씨앗으로 이 모든 불을 어둠을 밝히고 이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 연약함을 탄식하는 것을 큐티의 묵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켜는 것을 큐티의 묵상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 형편과 처지를 탄식할 말씀을 다시 재생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거기다가 불을 붙이십시오. 순전한 기름과 구에다가 신나를 끼얹어서, 신나는 말고요, 예, 불이 확 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간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그릇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그곳에다가 구원받은 영혼의 이름을 그곳에 흰 글씨로 새기고 또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받음이 한 작은 아이의 물고기와 보리떡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귀한 역사가 교회의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인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이들이 일생 동안 감사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좋은 분들을 만나니까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저에게 1대1을 해준 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김없이 궁금해합니다. 누군데요? 누군데요? 그러면 아, 어느 분인데요? 예.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렇지 하기도 하지만 가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어? 그분이?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바람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아름다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을 오늘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최소한 갑절의 열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편승해서 상승기류를 타면 30배와 60배와 100배 그리고 누룩처럼 순식간에 서마를 부풀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악이 기승하나 그러나 악은 하나님의 의에 변형된 예 이상한 꼴일 뿐 그러나 진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일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깨어있고 또 6월 3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잃은 영혼을 찾고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